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김포를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한강 장소마다 다른데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장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도시장이 대단해요.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라고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네. 들으셔야지요.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구상에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맞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장님. 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다면 또 시간을 좀 주시고요. 이건 단답형이니까요. 단답형과 서술형을 구분 못하시진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김포 노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강의 리버버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어서 마곡 잠실로 노선이 축소되었어요.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으시죠? 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됩니까? 말씀드렸던 졸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한강 수상버스라는 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예,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걸어보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시장이 혼자 생각이시죠? 아니, 저도 걸어봤어요. 걸어보고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걸어봤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장소마다 다른데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간 좀 끊어주시고요. 시장 답변 태도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잠깐. 단답형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는데 시장님, 사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질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요. 단답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 답변 순간을 놓치면 답변할 네. 기회도 안 주시고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잘 하시면 되죠. 질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거고 또 위원장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걸 말씀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자, 시장님 그렇게 계속 공방을 하게 되면 이 회의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질의자한테 저는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문제 제기한 거는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1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계속 의원님들께 최소한의 답변 기회는 주라고 말씀을 하셔도 야, 정말 서울시장이 대단하네. 네? 아니 무슨 피감기관장이 죄인입니까? 서울시장이 자, 대단해요. 죄인 아니지만요. 국정감사라고 오셨으면 피감기관장의 설명을 네, 네. 들으셔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면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깐족된다니요. 제가 지금 깐족됐습니까?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회의 진행이 깐죽... 어려움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